불쌍한 며느리야. 그럼 안 됐어. 부자들은 그렇나?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야. 너 이혼해라. 아무래도 그 새끼보단 내가 나을 것 같다. 네? 응? 어리버리한 며느리 같으면 한밤 잤다고 쳐. 예. 네. 주고 싶을걸? 안녕. 요즘 댓글들 보면 우리 이제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개콘보다 더 재밌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요즘 들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어떤 상담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아. 진짜 많으시겠지만 애완 있는 것들은 안 올렸는데 너무. 네. 근데 하나 난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좀 세게 온 게 있기는 해. 불쌍한 며느리야. 좀 안 됐어. 남편한테 맞아요? 그건 아닌데 집안은 엘리트 집안이어서 네네. 신랑이 이제 그래도 사짜부는 직업을 갖고 계셔서 네네. 지금 외국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와서 네네. 한 1년 정도 지금 못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시어른 댁에 재력가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은 얼만큼 많으신? 꽤 많더라고. 천억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 네. 천억. 근데 굉장한 재력가야. 네. 그래서 난 이런 생각도 했었고 네네. 아, 요즘도 그렇게 아들아들하나?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네. 애가 안 생기는 거야. 애가 없어요. 얼마나 부담이 가겠어 그 친구가. 부담이 가죠. 진짜 절망감을 가지고 네. 상담을 했는데 너무 불쌍했었어. 이러드라는 거지. 너 이혼해라. 아무래도 그 새끼보단 내가 나을 것 같다. 네? 응? 잠깐만요. 시아버지 본인 얘기하시는 거죠? 응, 응. 그놈보다 내가 나을 것 같다. 5대 독자다. 그럼 본인이 그러면 그분하고 어떻게 관계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 얘기인 거지. 대박.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 네. 근데 이혼을 해라. 네. 그리고 이제 이혼하면 걔도 누구 만나면 네. 그쪽에서 나고 네. 이 손주, 그 아들 네. 그거에 대한 굉장히 그런 굉장한 집인가 봐. 사실은 그렇게 하니까 스트레스니까 안 해본 지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럼요. 원래 검사를 했는데 신랑이 무정자증이래. 근데 어르신들 실망할까봐 말을 못하는 거야. 아, 네네네. 말을 못하는 네네네. 건데 과연 이걸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그리고 이거를 신랑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고민되지 않겠어요? 아 고민되죠. 이건 그러면서 진짜 이건 뭐 와. 내가 아들 하나만 놔주면 저거 10층짜리 건물 넣어줄 건데. 어떻게 보면 재력이나 집안이나 이런 걸 외형적으로 놓고 보면 부러울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집안이에요. 집안 자체가. 네네. 근데 이제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이게 멘탈이 무너지는 건이 되고 무너지죠. 시아버지가 자자 그러는데 귀를 의심했대. 귀를. 네.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둘만이 안고 있는 고민이잖아. 네네. 이걸 확 얘기해야 돼요. 얘기하고 싶은 말 이만큼이 올라온 거야. 네. 근데 그러면서 자기 귀를 의심을 했는데 또 그러더라는 거야. 미쳤네. 이 지역을 그 이제 이혼을 하고 네네. 네가 이 지역을 떠나서 저 밑에 좋은 데로 해서 내가 네네. 해서 네가 멋진 거 하고 싶은 것도 해줄 수 있고 네네. 아들 하나만 자기랑 자서 아들 하나만 놔주면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누가 놔둔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와, 응? 네. 근데 내 생각에는 이 며느리가 애를 못 낳는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해서 며느리를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상속 돈도 안 줄 거고 네네. 며느리를 쫓아내려고 그러는 속임수 같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아, 선생님 보시기에. 그러면서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하지 말라고 칼부림 난다고. 네네.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이혼할 거. 이혼을 해도 본인들이 하는 거고 네네. 그럼 본인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어. 근데 막상 부부지간은 네네. 이 친구 갖고 어떤 격도 있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거의 웬만하면 같이 안 마주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외국도 이렇게 나가 있는데 네네. 근데 그 신랑 되시는 분은 네네. 그래도 갇혀진 것도 있고 사람 심성도 그렇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애기 있어도 응? 그렇게 오랫동안 사셨겠죠. 어. 근데 시어머니가요 네네. 그렇게 좋은 걸 처먹어도 놈들 다 낳는 거 뭐 이렇게 얼마나 끌었겠느냐고. 네네.
신랑을 생각해서 말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그 무정자증이라고 얘기하잖아. 네. 그럼 시아버지 작전이 내 생각엔 더 심할 것 같은 거야. 뼈 마르고 피 마를 것 같은 거야. 네. 응? 네네. 차라리 둘만 알고 좀 안 보는 건 어떻겠어? 시어른들하고는 좀 간격을 둬라 내가. 그러실 것 같아. 응? 아니면 부자지간에 문제 생길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진짜 칼부림 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쫓아내려고 계략이 네. 내 생각엔 계략인 거야. 그렇게 해서 막말로 해서 어리버리한 며느리 같으면 한밤 잤다고 쳐. 예. 네. 죽고 싶을걸? 그럼요.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지. 우리 집은 대를 이어야 된다. 5대다.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야. 아니 신랑이 씨가 없는데 어떻게 나겠느냐고. 깝깝하지. 갖고 너무 안 된 거야. 갖고 네. 가슴이 피폐해지고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버린 거야 지금. 네, 네, 네. 신랑도 없는 가운데. 네. 응? 아,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이 시대에 너무 불쌍한 그 시바지 며느리 같은? 아니 돈이 있으면 다 그러고 사나? 요즘 현대 아들이 뭐가 이렇게 대가 뭐가 중요한가? 네. 그런 개념 많이 무너졌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아직도 그런 집이 있더라고. 내서 깜짝 놀랬다니까 상담을 하면서. 나 진짜 와. 근데 충격인데. 어. 근데 그 며느님을 네. 참 내가 대단하다 생각했어. 성품도 이쁘고 마음도 이뻤어요. 네, 네. 그리고 어른에 대한 예의도 많았고 나 같아봐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이랬을 거란 말이야. 웃으면 안 되는데. 어? 네. 아니 나 같으면 아니 우리 동자 같으면 뭐라 어떻게 했겠어? 정신입니다 진짜.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 네, 아니 생각을 해봐. 뒷박 아니야. 네. 디스도 그런 디스가 네, 어딨어. 네, 네, 네. 근데 세상에 그 가슴앓이를 하는데 신랑이 없는 1년 동안 그 가슴앓이가 지옥이었죠. 응? 네. 그러기도 하고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있어야 된대요. 왔다가라도 가야 되는데 네, 들어오질 네.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쁜 것도 있고 그리고 집안에서 그렇게까지는 하는지 모르는 거야. 아들이 없는 가운데 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있었던 일을 네. 대단한 여자예요. 나쁜 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신사임당이네 그냥. 어, 그렇다고 봐야 돼. 네. 내가 가슴 아프고 말지 그건 사랑이 네.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신랑 다칠까 봐. 네. 네. 아들이 봤을 때는 둘도 없는 어머니야. 네. 네. 아들한 그 두 어머니와 관계는 좋대요. 네, 네. 그냥 아들 아들 때 우리 며느리 아유 약해서 이 좋은 거 먹어라. 근데 둘만 있으면? 둘만 있으면 너는 그렇게 좋은 걸 처먹었는데 살로도 안 가고 놈들은 잘났는 거를. 어떤 삶이셨을까? 그 말 화법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런 건 진짜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딸을 많이 이뻐, 며느리 이뻐해 주니까 편안하게 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상황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일을 하는 거야. 안 미친 게 다행이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일을 줬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바빠야 될 것 같은 거야. 네. 그래서 자격증 취득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네네.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리고 이제 원래 이분이 그 다음에 선생의 길을 가고 했던 분이에요. 아, 엘리트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한 가지를 더 하시라고. 돈을 벌자 하는 게 아니라 일상 단순한 그런 걸 하라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제과제빵 같은 거 네, 네. 이런 걸 좀 배워보라고 그랬어. 거기서 동물도 만들고 나름 어떤 에너지 소비해야 될 게 필요한 것 같아서 네. 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막 어울려서 놀고 이런 거 못해요. 해소법을 몰라서 네. 오로지 책만 쳐다보는 사람이라 그래서 좀 다른 분야를 내가 권하면서 네. 좀 이렇게 카운셀링을 해주면서 마음을 좀 이렇게 어루만져줬는데 네. 그럼 선생님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착하다. 시대의 그 어른들하고 가능하면 바쁘다고 피해라. 네. 공부하고 있고 그러는데 오라고 못할 거 아니냐. 그래도 핑계거리가 되잖아. 그렇죠. 그런 얘기. 그래서 일을 줬다니까요, 내가. 아, 정말 잘했습니다. 분리시키느라고? 네네. 너무 안 된 거야. 네. 그걸 갖다 친정 어른들한테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 조선시대, 막 이조시대 그 며느리들 있잖아요. 네. 그런 가슴앓이라고 사는 현대에 그 며느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 야, 이거는 여자들이. 범죄 아니에요, 범죄? 범죄지. 그래서 옛말에. 그래 필부 필녀가 행복한 거지 라는 생각도 들고 네. 가진 자가 굳이 행복하진 않구나. 네. 돈의 횡포라고 할까요? 네. 돈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거지 그거는.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지. 그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거지. 제가 보기엔 그거였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랬어. 응?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해서
바쁘게 생활을 하시고 네. 당분간 시댁어도 신랑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만나지 마라 그러고 네. 이러다 정신병 걸리면 어떡해. 지금까지 안 걸린 게 다행이에요. 막 우울감이 네. 우울감이 어디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그 돈도 싫어요. 나 그거 바라지 않았어요. 네, 네. 근데요 내가 못 낳는 게 아니고 참 이거 답답해요. 그래서 나중에 신랑 입장 생각해서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이랬지. 그래놓고 했더니 마음이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근자의 점을 보면서 그런 그러니까 점을 보면서 애완 있는 점사도 참 많거든. 네네. 우리가 재밌는 것만 올려대서 그렇죠. 그러지. 그런 애완 있는 점사들이 꽤 많은데. 와, 그래서 우라가침이네 그냥. 막 이렇게 보글보글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네. 그 나 같으면 그거 가만 안 있지라는 네. 바로 해결 받지 나는. 아, 제가 다 감사하네요 선생님. 그래서 네. 그런 기억이 좀 많이 마음에 남는 그 불쌍한 한 여자에 대한 게 많이 막 가슴에 남아 있어요. 와 이거. 막 이 어디 갈 수 없네. 미쳐버리겠는데. 여성 여러분. 네. 아니 현대에 그런 일이 있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뭐 그분한테 허락은 안 받았지만 내가 가슴에 이렇게 점살을 보고 남는 것들이 몇 건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좀 많이 안 됐고 애잔했었어요. 많이 기운 내시고요. 제가 그때 상담할 때처럼 그렇게 하라는 대로 신랑 올 때까지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세요. 열심히 가르치고 화이팅 하세요. 죄송합니다. 허락 안 받고 이런 영상을 찍어서. 물어보니까 우리 동자가 그게 제일 박혀있거든 사실은. 저는 충격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많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 보시고요. 그 여자분 우리 같은 여자끼리도 그렇고 남자분도 보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운내라고 좋은 댓글 그 다음에 힘내라는 댓글 그래서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홀로 서기 잘하시라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하세요.